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장절이 정해진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장절이 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편의상 성경을 찾아서 같이 공공의 예배 장소에서 같이 낭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장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절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는 건 내용을 우리가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11장 1절을 보십시다. 먼저 자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면 위를 올라가 봐라. 이게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은 이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명을 쫙 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실천하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장 1절이 중간이 아니고 첫절에 그런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대충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0장 22절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조상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창대케 했다는 거죠. 70명이 야곱의 식구들이 식소를 이끌고 요셉으로 갔는데 400년 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을 뒤덮을 만큼 맞설 만큼의 거대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팩트고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성함이 너희들에게 계속 되려면 과거를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았냐. 그러니 현재와 앞으로도 이 복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너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항상 지켜라.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서는 특별한 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그 새로운 명령이라고 보면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을 좀 지켜라 제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 공부 좀 해라.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 사실은. 뭐 아버지 좋아라고 공부하냐. 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지금 모세가 호소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결국 따져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상사나 육신의 부모도 기분을 좋게 하면은 자기 인생이 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이거는 자동이야 자동. 선생님하고 척이 돼서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잘해도 굉장히 허덕거리죠. 힘들지. 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하고 척이 져가지고 좋을 게 하나 없어요. 물론 그 원인 제공을 목사가 하기도 하지요. 설교 때 은혜 못 받지. 설교 때 은혜 못 받으면 목사 잘못이요. 성도 잘못이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니거든 애들한테 함부로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애들이 야 너네 전도사 새로 왔는데 밤말 찍찍거리 해가면서 이번에 새로 전도사 받겠다는데 설교는 잘하더냐? 이따우 소리를 집사들이 교회에서 권사들이 해대버리면 얘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죠. 오늘 이제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교회 리더들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간 역할.
나는 뭐 목사 편들어라, 교회 무조건 편들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도 말리면서 아들 때려 죽여버린다고 속속이는 놈.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려요. 그래놓고는 그 중간에 역할을 잘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와서 옛날에 그 풍파 많은 세월도 우리 현명했던 할머니,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간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남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의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홀로 지내면서 자식들을 품에 안고 남봉꾼 남편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집도 돌보지 않고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그 남편 그 남자 등살에서 시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월들이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공산화됐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지됐을 것이라고. 그 품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석유가 나기를 합니까? 자원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그 속에서 자란 우리 황금 세대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월남전에 가기를 하고 우리 큰형님도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커가지고 중동, 사우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서 젊은 세월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화 벌어가지고 이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월남전 참전하고 M16 무기 들여오고 자기 목숨값이에요 그게. 총을 안 주니까 그 값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답이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덕을 세우고 영혼에 상처가 안 되고 손실이 안 되게. 결국은 그렇게 하자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가 복을 받지. 할렐루야. 예수 열심히 믿어서 누가 하나님이 좋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하느냐.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 입장에서 모세 좋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말씀에 10장 13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어기고 말씀대로 삐딱하게 살지 않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의 생명이 길려면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갔으니까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요. 좋은 땅에 들어갔으니까 너희 세대만 복받고 말 일이 아니야. 자손 대대에 그 땅에 거하면서 차지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려면 다른 것 없다. 열심히 일하기 전에 똑똑한 척하기 전에 군사를 기르기 전에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지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다 깨어나도 이 비밀과 원리를 모르지요. 제가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청소년기를 다 보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한테 조롱하고 명절 때 가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 명절날 어느 날 갔더니 내가 목사 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었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학창시절에 너 총 하나 죽구나? 총 하나 죽구나?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때 누수가 뜯어서 우겨놨어요. 뭐냐면 목사가 총으로 누구를 쏴버렸어. 그리고 그 총을 어떻게 구했냐? 6.25 1사우 때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누가 속속이니까 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 해필. 그래가지고 막 그게 대서특필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 그 주간에. 너도 목사 될 사람이니까 너 총 하나 죽거나 쏴 죽여버려라. 그렇게 조롱을 받고 농담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아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나는 걱정 없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네 발꿈치만 잡아도 천국 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조롱받고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또. 믿음이라는 건 1대1의 문제다. 듣지도 않지만은. 뭐 무슨 말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단골로 하는 말이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를 해. 그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더라. 추수감사절 때 고기도 주더라. 먹어봤냐? 교회에서 고기 주는 거 먹어봤냐?
아무 소리. 그때부터는 안 놀려. 그 말을 안 하더만. 응? 교회에 가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더란 말이야. 국도 주더라. 고기도 주더란 말이야. 응?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사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이 속에 보물이 있어요. 이것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나가면 능히 이 약하고 배영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반듯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인생의 방황, 시간, 물질. 예? 나라적으로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에 들어가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일터를 찾게 되고 예? 예수가 없으니까 어? 자기 자격은 안 되는데 막 뜬구름 잡듯이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예? 멀지신나 하고 다니고 예?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교회 와서 셀 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져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고 정신 차리겠다고 하고 그런 애들이 힘을 얻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되고 또 이제 험한 일이라도 한번 해본다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된다 하고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성경이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자산인 거지요. 무형의 자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는데요. 말씀을 지켜가면서부터 말씀을 알면서부터 종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들은 종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사기꾼이나 치고 어디 가서 수수나 부리던 인간들이 장터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게 되고 너 왜 그래 언제부터 이랬냐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알고 봤던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야. 성령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나라를 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의 위기와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교회의 중직자고 예수 믿지만 자식 하나를 제대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생명을 걸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런 영적 의식도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직장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말로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를 얻어도 필요 없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6장이 반복이 돼요. 자, 18절과 19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고요. 훗날에. 지금 이 뜻은 알아야 돼. 이 정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 너희 손목에 매서. 손목에 매면 내가 알지. 미간에 붙이면 상대방이 알지. 집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그렇게만 하면 유대인의 강성함이 어디서 오는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도 능히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거지돼 버리는 거예요. 중동의 서기회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일본이 기독교가가 아닌데. 그걸 교회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순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 초기에 순교자들이.
아, 그것에 비밀이 있었구나. 작년에 제가 한번 광고했잖아. 일본의 순교 유적지가. 너는 바빠서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 열 몇 살 먹은 애가 부모 따라서 순교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서 죽은 자리. 그런 핏부림의 역사가 일본을. 그것이라는 거죠. 일본의 복음화율은 형편없지요. 그러나 농도는 진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의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지. 복음을 떠나면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부터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예. 살 길은 이것에, 이것에 있어요.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받는 길, 장수하는 길, 이 땅에서 형통한 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알고 읽고 듣고. 근데 알아도 안 변하지. 행동을 안 하니까. 수십 년째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대적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달라. 알지만 지혜로 머릿속에만 지식으로만 바뀌어 있지 살지 않는다. 한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풀어라. 용서해라. 친절하거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 주둥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부르터 있지 말아라. 빨리 속히 겸손한 자리로 나와라. 응? 네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거라. 이런 말들이 다 매주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중요하니까. 안 지켜지니까.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가 똑같, 평생 똑같은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돈 아껴 쓰거라. 시간 잘 지키거라. 신호등은 잘 지키거라. 맨날 그 소리 한다고 막 듣기 싫어 죽었다고. 아침에 짐 나가는 자식한테 저녁에 일찍 오거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 좀 해라. 근데 들어와요, 일찍? 안 들어오지, 안 들어와. 평생을 말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또 관계가 나빠질 걸 알면서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정신 차리면 깨닫게 되는 거지. 아,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지도 이제 자식이 낳고 살면 지도 이제 똑같은 말하고 입에서 하고 살아. 그러면 자식이 이제 복수하지요.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다. 할 말 없지. 나도 속속했으니까. 나도 무더인 속속했으니까. 응?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말씀 맺을게요. 말씀을 읽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복받은 세대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응?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 지금은 우리 안에 있지 않소 이렇게. 응? 이거 또 이거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닌 사람들은 핸드폰에 있잖아. 핸드폰. 난 그 원하지는 않지만은 응? 차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딱 성경 말씀으로 된 거예요.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렇잖아. 길을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차를 타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밤에 잠자리 자기 전에도 설교 틀어놓고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틀을 수도 있고 말씀 틀어놓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안 들으니까 쓸데없는 것이나 듣고 앉아있으니까 문제지. 어디가 그런 걸 계속 듣고 읽고 살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병이 낫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일이 풀리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내 배로 난 새끼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소? 기도하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세련되게 되고 멋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복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읽고 행동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야기하자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고 복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봄날이 되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고,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교만했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의 자리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 저주의 인생길로 들어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기운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찌 행합니까? 알므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냐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가져오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나팔수로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했으니 시대와 환경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나오니 그 말씀을 행하여 이 경쟁심이 심하고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알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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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청렴하게 하여 주십시오.